졸지 마 오늘. 알겠어? 응, 졸지 마. 졸리면 잠바 벗고. 안녕.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천일문 기본편 하는 반이랑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반이랑 내가 문장을 읽었을 때 해석이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첫 시간을 제가 이제 3형식까지 진행을 했고 4형식부터 또 진행을 할 건데 지금 과정이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중간중간에 분명히 모르는 게 하나씩 뚫려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내가 공부는 겸손하게 하라 그랬지? 내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문에 들어가셔야 돼. 됐어? 그래서 사형식을 볼 건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동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식을 봤을 때 얘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결정해 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나오고 끝날 수도 있고 뒤에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나오고 보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동사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문편에서 다루게 되는 이 기본적인 1, 2, 3, 4, 5 형식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몇 형식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쉽게 해석할 수 있고 해석에서 안 절 수 있어. 해봅시다. 30번부터 He rent. 그는 빌려줬대. 뭐에게 뭐를 빌려줬대? 사형식이야. 뒤에 보니까 간접 목적어 에게 을을 빌려줬다.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요? 문장 성분 체크하시고 끊어읽기 배우는 시간이에요. 문장 성분 체크하고 끊어읽기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법 개념, 빵꾸 뚫려 있는 개념들, 내가 조금 약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에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지? 직접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죠? 31번 해봅시다. 31번 Don't tell. 말하지 마세요. 자,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무슨 문? 명령문. 그렇지? 말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show them, 보여주세요. 명령문 4형식, 그들에게 뭐를 보여주래요? 너의 결과물을 보여주래요. 그쵸?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어? 아, 선생님 저 이거 하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보통 다 미래 시제로 말하지만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로 말하셔야 돼. 내가 그동안 뭐 해왔는지를. 31번까지 봤습니다. 오케이. 32번. 32번까지 한번 같이 끊어볼게. 32번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가르쳐요. 그녀는 가르친다. 뭐를 가르친다?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얘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뭐를 가르쳐? 한국어를 가르치고요.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요. 잘 봐. Korean language에서 이 Korean이라는 애가 품사가 뭐가 되는가 봤더니 얘가 형용사야. 형용사. 얘 형용사고 얘가 명사지. 그치? 그래서 Korean languag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명사지. 그래서 그냥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 됐어?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화.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3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3번. 33번 봐봐. 33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 이런 거야. 뭐냐면 give라는 동사는 4형식 되는데 얘는 3형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 4형식 되는데 얘는 3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우선은 내가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나는 주었어요. 뭐를 주었어요? 내 언니한테. 얘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지. 에게 라고 해석되는 거야. 에게. 내 언니에게 뭘 줬어요? 늦은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늦은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아래 문장 보니까 아래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I, 나는 줬다. 뭐를 줬어? 늦은 생일 선물을 줬다. 목적어가 하나 나왔고 얘 지금 전명구가 이렇게 묶이지 않아? 전명구 이렇게 묶이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형식은 3형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건데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바꿔서 쓰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뭐 어려운 개념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아,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문장들도 마찬가지고요. 34번, 35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뭐가 되시는 건가 봤더니 아하, 문장으로 바꿀 때 우리가 쓰여지는 전치사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필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삼형식, 사형식.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쓰는 전치사는 정해져 있다. 쓰는 전치사는 정해져 있다. 쓰는 전치사는 정해져 있다. 사용하는 전치사는 정해져 있다가 핵심이 되는 거야. 사용하는 전치사는 정해져 있다.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동사랑 어떤 전치사가 같이 사용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 오른쪽에 거기 봐봐. Give, show, tell, bring, send, lend, teach, write, off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이런 애들. 얘네는 사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돼. 됐지? 사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는데 내가 얘를 삼형식으로 바꿔서 쓸때 원래 사형식은 잘 봐. 주목. 사형식은 원래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삼형식으로 바꿔서 쓰면 뭐만 나와? 그냥 목적어만 나오지. 그럼 이 대상이 나와야겠지. 이 대상을 쓸때 문장 성분 건들지 않는 선에서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써주자는 거야. 됐어? 전치사 쓰고 명사 쓰자. 선생님, 그러면은 전치사를 어떤 애를 써야 되나요? 거기 형광펜 치겠습니다. to. 거기 형광펜 치겠습니다. for. 거기 형광펜 치겠습니다. of. to, for, of. 그 동사들은 사용하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거는 내가 한번 기억해 놨을 때 되게 편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겠죠. 그쵸? 33번, 이게 이제 사형식, 삼형식 전환이야. 사형식, 삼형식 전환. 그냥 전환이라고만 하는 말이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하, 그냥 두 개가 같은 문장이구나. 그리고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4번 한번 해볼게요. 34번 잘 봐. 원래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 봤더니 할머니가 만들어준대요. 뭐를 만들어준대요? 얘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할머니가 만들어줘. 뭐를 만들어줘? 나에게 매우 예쁜 스웨터를 만들어준대. 그렇지? 예쁜 스웨터를 만들어준대. 이게 지금 사형식이잖아. 에게 을를. 에게 을를 나왔으니까. 근데 아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예쁜 스웨터라는 목적어가 바로 나오고, 그러면 누구한테 만들어줬는지라는 설명을 쓰기 위해서 나한테라는 말을 써야 될것 같은데, 잘 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나와. 응? 그럼 결국엔 나한테 만들어준 거니까 왠지 to 써야 될것 같지만 to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는다. 왜? make라는 애는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쓰여지는 전치사가 for라고 정해져 있어. 알겠지? 너네가 방금 5초 전에 형광펜 친게 바로 그거야. 여기서 to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한국말로 하면 왠지 나에게라고 해서 될것 같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써놓으세요. to 안 돼. to 안 돼. 왠지 에게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 2가 더 어울려 보일 것 같지만 사실 전치사 2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34번. 그럼 이제 여러분들 35, 36, 37, 38 각각 어떤 애들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전치사 써봅시다. 위에 거 보셔도 돼요. 위에 거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끊어보시고. 끊어봐봐.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연필로 막 해보셔야 돼. 제가 해보세요라고 할땐 연필로 하세요. 위에 거 봐도 돼. 잘했어, 빌리바? 너무 쉬워?
수린이 다 했어? 안 했어? 어려워? 쉬워? 어려워? 그냥 그래? 써봐. 어. 조동사 끊어보고. 지금 31페이지 하는 거야. 집중을 안 하면은 어디 하는지도 모르죠. 집중해야 돼.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이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듣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어요. 그냥 수업 한번 할 때 잘 듣고 복습 영상 다시 보지 말자. 민채 다 했어? 네. 35번부터 한번 해볼게. 잘 봐. One of my classmates. One of my classmates. 라고 나와있죠. One of my classmates. One of 복수명사야.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고, 잘 봐. 여기선 이때 주어가 당연히 얘가 되겠지. One. 얘는 전명구니까. 됐어? 그래서 내 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라고 해석하는 거야. One of 복수명사는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말해줬대요.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말해줬답니다. 사형식, 간목, 직목. 됐지? 됐어? 이거를 이제 3형식으로 쓸 수 있나? 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봤더니 One of my classmates, 똑같아, 주어. 말해줬습니다. 뭐를 말해줬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한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한테라는 말. 자, 이때 테리라는 애는 전치사 누굴 써? 투. 그치. 왜? 정해져 있어. 알겠지? 정해져 있어. 선생님 왜 4는 안 되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정해져 있는 거야.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왜 좌표면 안 되나요? 물어보지 않죠? 정해져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테리라는 애는 4형식,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2 필요하다는 거. 36번. 36번. 그는 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This morning은 뭐가 되는 거지? 품사가? 가원아, This morning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서, 자, 우리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초 배우는 단계니까 좀 귀찮더라도 좀 쓰면서 공부합시다.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부사입니다.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사상 묶어보면 this morning이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됐죠? 부사야, 부사. 명사가 아니고 부사야. 물론 이제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서는 보통 부사로 쓰여요. 됐지? 예. 네. 됐어? 그래서 내가 얘를 3형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야. 바꿔볼 건데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he sent a message.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지. 그렇지? 자, 나한테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전치사 누굴 써야 될까? send는 거기 누구랑 쓰라고 나와 있어? to. to. 그렇지. 그냥 여기다가 to 써주면 돼. to. 됐어? to 써주면 돼. 36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I'll keep your good seat in the front now, in the front row. I'll keep your good seat in the front row. I가 주어가 되겠죠? I. Will keep, 얘가 동사. 그쵸? 내가 너한테, 얘가 간접 목적어. 명사랑 명사가 또 나왔으니까 명사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온 게 지금 사형식이라는 거죠. 사형식. 내가 너한테 좋은 자리를 지켜줄게. 어디서요? 앞쪽에서요. 앞쪽에 좋은 자리를 내가 유지해줄게. 내가 자리 지키고 있을게. 그런 소리죠? 그쵸? 37번. 잘 봐. keep이라는 애는 사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누구 쓴다? for. 거기 keep은 전치사 for랑 쓰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쵸?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표는 뭐가 되시겠어? 당연히 암기가 되시는 거겠지. 거기 지금 나와있지? to, for, of 이렇게 표 나와있는 거에다가 별표 치시고 암기라고 써놓으세요. 암기라고 써놓으시고 다음에 시험 보겠습니다.
어떤 동사는 사형식으로,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됐어?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잘 알아놔야 돼. 에스크란에는 전치사 누구 쓴다고? 오브 쓴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이제 내신 시험 문제나 뭐 그런 데 나왔어. 에스크? 그럼 결국에는 팀 리더에게 물어봤으니 투가 들어가겠군 했다가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입으로 풀다가 틀리는 거야. 문법은 입으로 푸는 게 아니야. 에스크라는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누구 쓴다? of 쓴다. 됐어? of 정해져 있는 거예요. 38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5형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뭐뭇을 늘 뭐뭇을 늘. 자, 보어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누구? 명사랑 형용사야. 알겠지? 명사랑 형용사야. 명사랑 형용사. 명사의 역할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어. 이거는 대답할 수 있으면서 부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야? 라고 왜 대답을 못하니? 복습 잘 하셔야 돼. 됐지? 그래서 이제 이 부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명사랑 형용사가 나옵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We consider. 우리는 고려해요. 우리는 생각하고 여기고 고려해요. 뭐를 고려해요? 간주해요. 5형식. 그녀를 마찬가지로 목적어는 을룰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 을룰로. 그녀를 뭐로? A great volleyball player. 훌륭한 발리볼 선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석이 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뭐뭐로, 뭐뭐라고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쵸? 뭐뭐로, 뭐뭐라고 처럼 해석이 되네. 이렇게. 됐어? 얘가 이제 부호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녀를 뭐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발리볼 선수라고 생각한다. 됐죠? 이게 바로 5형식이야. 됐지?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4형식처럼 보면 안 되나요? 오케이, 그럼 4형식처럼 해석해봐. 우리는 생각한다. 그녀에게 위대한 발리볼 플레이어를. 말이 이상해져요. 알겠어? 말이 이상해져. 이게 목적어 부호잖아. 목적격 부호잖아. 얘를 꾸며주는 거라고. 얘를 꾸며주는 거. 목적격 부호. 40번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해요. 뭐를 생각해요? 모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환영받지 못한 손님으로 라고 생각해요. 보어 자리에 명사 나올 때 뭐뭐로 뭐뭐라고 라고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나왔어. 40번 고생하셨고. 어떤 동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41번, 43번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체크해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더 이지 하? 쇼? 틀려도 돼. 막 해봐. 틀려도 돼. 막 해봐. 잘했어. 잘했어. 쉬워? 잘했어. 다 소미했어? 가리지 말고. 다 했어? 응. 다 했어? 오, 잘하네. 잘하네. 응? 잘하네. 응, 잘하네. 잘하네. 유민이도 빨리 해봐. 다 했어? 못했어? 못하겠어? 쉽잖아. 명사 명사 나오면 목적어 보호겠지. 빌리바? 41번 어떻게 돼? 말해봐. 주어 어디? Difficulties. Difficulties. 주어. 어려움들은. 어려움이야. 명사로. 어려움. 어려움들은 만들어요. 너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더 강한 사람으로. 잘 봐. 잘 봐. 이 41번 문장 별표 쳐. 41번 문장 별표. 41번 문장 별표 치고 41번 문장 별표 치고 우리 잠깐 앞 페이지 넘어가서 34번 한번 봅시다. 34번.
34번. 34번도 별표 치세요. 자, 내가 왜 41번하고 34번 같이 기억해 놓으라고 하는지 알아? 조심해야 돼서 그래. 조심해야 돼서. 잘 봐. 동사 똑같이 어때? 메이크지. 동사 똑같이 메이크지. 얘 몇 형식이었어 아까 우리? 4형식이었지. 4형식은 어떻게 해석해? 에게 을을이야. 에게 을을. 해석해 볼게. 할머니는 나에게 자주 예쁜 스웨터를 만들어줘요. 됐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이 41번은 어떻게 돼? 어려움은 만들어요. 너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됐어? 근데 동사가 똑같이 메이크야. 동사가 똑같이 메이크야. 메이크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 됐어? 메이크라는 애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 그럼 내가 이 34번 문장을 한번 5형식처럼 해석해볼까? 5형식처럼 해석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만들어요. 나를 예쁜 스웨터로 만들어요.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봐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41번을 4형식처럼 해석해 볼게. 5형식 문장인데 4형식처럼 해석해 볼게. 어려움은 만든다. 너에게 강한 사람을. 말 돼 안 돼? 안 되지. 너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그치. 너에게 강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4형식하고 5형식하고 헷갈리면 돼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 못 해. 겉보기로 봐서는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절대 구별할 수 없어. 똑같이 주어, 동사, 명사, 명사 나와서. 얘 잘 봐. 자, 봅시다. 좀 천천히. 이거 몇 형식이야? 이거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대답을 하세요. 자, 명사는 뭐 할 수 있어?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죠? 주목보호 되지. 됐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얘는 보호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네. 이렇게 나오면 얘는 2형식인지 3형식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34번 주어, 동사, 명사, 명사 나왔지. 41번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명사, 명사 나왔지. 그럼 어떻게 구별할 거야? 구별 못해. 구별 못해. 얘가 4형식으로 해석되는지 5형식으로 해석되는지 구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해석밖에 없어요. 해석밖에 없어. 해석으로 구별 쓰세요. 34번과 41번 똑같이 주어 나오고 똑같이 메이크라는 동사 나오고 똑같이 뒤에 명사명사 두 개 나왔어요. 명사명사 두 개 나왔는데 얘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구별 어떻게? 해석으로 구별하는 거야. 왜? 우리 할머니가 나를 예쁜 스웨터로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강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니까 해석으로 구별하는 거야. 안 되니까 해석으로 구별하는 거야. 됐어? 이상. 설날에 어디 가요? 할머니 집 가죠. 세뱃돈 받습니까? 예. 그쵸. 아직 잼민이니까. 아, 잼민은 아니고 급식이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쵸. 저 급식 친구들은 제가 요즘 시세를 몰라서 그러는데 세뱃돈 얼마 정도 받습니까? 20. 다 합쳐서요? 네. 다 합쳐서? 네. 얼마 정도 받아요, 또? 몰라요? 20, 30. 또 얼마 정도 받아요? 몰라요? 아, 액수 까는 순간 빈부격차 발생해서 뭐 까기가 좀 그런 건가요? 아무튼 봐봐. 그 설날에 제가 이제 저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이에요. 전라북도 군산에 가. 군산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제가 이제 항상 전을 되게 잘 부치거든요. 저 되게 전을 잘 부쳐요. 전을 되게 잘 부치고 소고기 묵국도 엄청 잘 끓여.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큰엄마가 이제 나한테 뭐라고, 야, 승환아, 전 좀 부쳐라 하면 내가 네! 하고 뛰어가서 이제 전 부친단 말이에요. 열심히 아침에 메고. 예전에 요리했었다고 이제 또 요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을 열심히 부치는데 그러다가 이제, 승환아, 전 다 부쳤어? 그럼 너 이제 그 배 좀 깎아라 라고 하는 거야. 큰엄마가 나한테 배 좀 깎으래. 그럼 이제 이 배는 어떤 배지? 과일 배죠. 그쵸?
근데 배 좀 깎으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설날에 군산에 우리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데리고 간 미국인 친구 알렉스 존슨이라는 애가 What? 어떻게 배를 깎아? 숭화 말도 안 돼. That's impossible 하면서 이제 배를 어떻게 깎아? 그러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당연히 미국인들 입장에서 혼란스럽겠지만 우리한테 이 배는 어떤 배인지 우리는 한 번에 들었을 때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쵸? 이 배가 사람의 배는 아닐 거 아니야. 이 배는 우리가 무슨 배인지 바로 안다고. 왜? 깎을 수 있는 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뱃살도 깎는 거 아닌가요? 뱃살은 깎는 게 아니라 빼는 거지, 병신아. 그러니까 이제 뱃살은 빼는 거기 때문에 깎는 배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이 말이 어떤 말과 같이 나왔는지를 듣고 아는 거잖아. 마찬가지. 41번과 34번은 얘가 각각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우리가 해석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나는 해석으로 한 번에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이제 익숙해지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됐죠?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지. 여기서 이제 아무튼 우리는 오형식 배우고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 보어 자리에 명사 나왔을 때, 뭐뭐로, 뭐뭐라고 해석한다고. 알겠어? 오케이. 42번. We call the world. 우리는 불러요. 우리는 불러요. 그 세계를 뭐라고 불러요? 글로벌 빌리지. 전 세계 마을이라고 부른다. 오형식 목적어 보어. call. 목적어. 목적어를 보어. 보어로 보어라고 부른다. 됐어? 42번. 목적어 보어. 그 다음 43번. 선생님, 오형식 너무 헷갈려요. 오형식 동사 애초에 몇개 없어.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다. 알겠지? 해보자고. 43번. My family. 우리 가족은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고양이를 루시라고 이름을 붙였다. 됐어? 그 고양이를 루시라고 이름을 붙였다. 보어, 뭐뭐라고, 뭐뭐로. 됐어? 오케이. 43번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보어 자리 명사 나오는 거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4번부터 다시 한번 잘 봐. 자, 오형식 보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유미나 누구랑 누구 있다 그랬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 누구랑 누구 있다 그랬어? 했던 거야.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 누구랑 누구 있다 그랬어? 명사 형용사지. 그치? 명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로, 뭐뭐라고 됐어? 형용사일 땐 해석 어떻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해요.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됐죠? 그녀의 grandson. 그녀 grandson. grandson은 손주지, 손주. 손주를 lovely. 사랑스럽게 생각했다. 아하.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지? 뭐뭐하게. 됐어? 그녀의 손주를 사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알겠어? 이해돼? 다시 보어 자리에 품사 누구랑 누구 나올 수 있다고 유민아? 명사 형용사. 알겠지? 명사 형용사. 45, 46, 47, 48, 49. 주목보 끊어보세요. 고민했어? 준비했어? Our kids.
그렇지. 해보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자, believe 있잖아. believe. 우리 보통 뭐라고 해석해, 여러분들은? 믿다라고 하죠. 믿다 하지만 생각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해석이 잘 돼요. 알겠죠? 믿다라고 하기보다는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돼요. believe는요. 이런저런 독해에서도 볼 때 believe는 믿다보다는 생각하다가 훨씬 더 낫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자, 목적어 나왔으니까 목적어를 어떻게 해석해? 을 됐어? 그 루머를 뭐라고 생각한다? true,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됐죠?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구조야. 46번 I 46번 별표 두 개 치시고 여기 나와 있는 found라는 동사에다가 형광펜 치겠습니다. found라는 동사에다가 형광펜 found라는 동사에다가 선생님 왜 형광펜 치라고 하시는 건가요? found 잘 봐. find가 보통 이제 해석해봐 라고 하면 애들이 찾다라고 해요. 찾다라고 하죠. 찾는 건 맞아. 맞는데 근데 이 find가 5형식일 때는 찾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얘는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find가 5형식일 때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find가 5형식일 때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 46번. 그래서 이제 얘 주어동사 목적어 보고 끊어보면 나는 생각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 나는 그 박스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발견했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생각했다 라고 하셔야 돼. 됐죠? 해보겠습니다. I found the box of chocolates empty 라고 나와 있네.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지. 됐어? 나는 그 초콜릿 박스가 비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됐죠? 나는 그 초콜릿 박스를 비어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 found, find, found, found 얘 5형식일 때 찾다, 발견하다 라고 하면 안 돼. 생각하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야. 생각하다 라고.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The smell of food 까지 주어. 그 음식의 냄새는 만든다. 잘 봐. 나에게 배고픔을 아니야. 5형식이야. hungry는 형용사예요. 됐죠? 나를 어떻게 만든다? 배고프게 만든다. 그 음식 냄새는 나를 배고프게 만든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아이고 지루해. 48번 해보겠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C는요. keeps. 유지시킵니다. 뭐를요? 우리의 피부를.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네. 됐어? 우리의 피부를 어떻게? 부드럽고 건강하게. 얘가 형용사랑 형용사 병렬돼서 보어가 되겠죠. 48번 꼭 복습하셔야 돼.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희상 됐어? 49번 이거 어떻게 되니? 주어 어딨어? 여보세요? 주어 어딨어? 자, 주어가 있나 없나? 잘 봐. 아이. Please 가로로 묶어. Please 가로로 묶어. 우리 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하죠? 명령문.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라 그랬어? You라 그랬잖아. 명령문 앞에는 You, Will, You, Shall 이런 애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명령문을 보면 주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you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럼 please는 뭔가요? please는 그냥 부사야. 명령문 하면 명령하면 싸가지 없어 보이니까 please라는 말을 붙여 보이면 좀 더 이제 겸손해 보이죠? 됐어? 그래서 이제 주어는 you 생략된 거고 문장 끊어보면은 leave 남겨둬라 얘가 동사 창문을 열린 채로 두세요. 뭐를 위해서요?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요. 49번이었습니다. 49번 됐지. 그 A 아래 체크업 테스트 A 주동 목보 체크해보고 1번 2번 해석 써보세요. 1번 2번 해석 써보세요. 체크업 테스트
우동 먹고 체크해보고.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냥 밥만 먹었어? 맨밥만? 누구랑 먹었어? 수린이랑 먹었어? 친구랑? 집에서? 수린이는 끝나고 주짓수 가니? 응? 주짓수가? 얘가 말해줬는데? 왜 타노시아만 보고 도망갔어 하니까 주짓수 갔어요 그러던데. 다 했어? 시켜봐야지. 어, 해석 아래 것만. 아래 두 문장만 해석 써봐. 시켜봐야지. 조동 목보 끊어보라니. 아니, 왜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림 그리지 말고 가야. 한번 해봐. 이거 조동사 목조 보여. 끊어보라고 했잖아. 응? 응. 아래, 해석은 아래 거 두 문장만 하라니까. 응? Patience. B에 1번에 나와 있는 저 Patience. 인내라는 뜻이야. 인내. 참을성, 인내. 참을성, 인내. 우리 잼민이들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잼민이 아니잖아. 야! 졸려? 어? 눈이 엄청 졸린 눈인데? 너 맨날 내 수업에 ASMR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와이즈가. 예? 와이즈 현명한. 현명한. 와이즈 현명한. 페이션스 인내라고. 인내. 인내. 참을성 인내. 알았어? 같이 해볼까? 여러분들 그 아래 체크업 테스트 A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번. A번. 민채야 대답해봐. 주어 어딨어? Colors. 그쵸. 동사는? Can make. 동사 5형식. 그 다음 어떻게 돼? People 목적어. 그 다음에? 그치. Happy or 세모 치시고. Or 세모. Happy or sad. 집중. 집중해. Happy or sad가 보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 문장 보겠습니다. The coffee 주어. Kept 5형식. 동사. Me 목적어. Awake 보호. 커피는 나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시킨다. 뒤에는 어떻게 돼? Last night 가로를 묶고.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서 나타내는 시간이나 장소 표현은 부사라 그랬죠. 부사는 가로 묶어서 버려버려 그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래 patience 인내 주어 make 동사 you 목적어 a wise person 보어 해석해 봅시다. 인내는 만들어요. 너를 뭐로 만들어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됐어? 그 다음 아래 볼게. 아래 my mom 우리 엄마는 considers 생각해요. 엄마 주어 consider 동사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해요? This neighborhood. 이 이웃을, 이 동네를. This neighborhood 밑줄 목적어. 그 다음에 safe. 걔가 바로 보호가 되는 거야. 자, 잘 들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줄게. 거기 safe 했다가 내가 safe 말고 safely라고 써도 돼? 안 돼? 왜 안 돼요? 보호 자리니까 부사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 이해됐어? 해석은 부사처럼 돼도 보호 자리니까 부사 쓰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그 34페이지 숙제 다음 시간에 검사합니다. 숙제 34페이지 숙제 34페이지 숙제 그 다음에 38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38페이지부터 시제 파츠인데요.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